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딩 가기 전에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 원래 멧돼지 방구뿜 코스를 가려고 했는데 일어나니까 노면이 젖어 있어가지고 그 코스는 폭나고 핫도그 먹으러 가려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기 전에 얼마 전에 슈퍼카즈에서 세일해가지고 물통 케이지를 샀거든요. 시간이 좀 남아서 이거 교체하고 나가려고 해요. 이거 원래 쓰던 건데 되게 단단하고 좋길래 새로 구매를 또 했어요. 멧돼지 방구뿜 코스는 저번에도 비와가지고 폭나서 못 탔는데 오늘도 비와가지고 못 하고 그 코스를 못탈 운명인가 봐요. 물통 케이지를 사겠다고 다짐한 이유가 이거를 그 클리너 티슈? 그걸로 생각 없이 닦았는데 여기가 다 벗겨지더라고요. 진짜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거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이렇길래 보니까 이 부분이 다 벗겨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로 샀습니다. 이거 두개 달려있던 물통 케이지를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강나로 가고 있는데 땅은 축축하니 젖어있지만 해가 없고 엄청 선선해가지고 안 나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하지만 땅은 이렇게 돼가지고 다 타고 나서는 세차하고 다람쥐 되는 꼴을 각오해야 되겠어요. 강나루에 도착을 했습니다. 8시 전에 모이기로 해가지고 한 7시 40분쯤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주차장은 땅이 진짜 완전 다 젖어 있네요. 가는 길 괜찮겠지? 다들 어디 갔지? 한 분은 펑크 나시고 한 분은 천호 8시까지 모이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혼자 타기로 하시고 한 분은 아이유 방향으로 온다고 하시고 다들 여기가 아닌 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이제 양수 출발합니다. 저도 쉬는 건줄 알았는데 신호등을 기다리는 거였구나. 안 말랐을지 몰랐어요. 생각보다 그래도 이거 신발 밑창 안 젖을 정도면 살만. 괜찮은 거예요? 꼬라지가 말이 아닌데? 내가 마돈 아니었으면 고민도 안 했어. 아,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마돈 아니었으면 멧돼지 같지. 아, 진짜? 그럼. 대박. 세차여서? 어? 세차여서? 아이씨, 저도 세찬디. 그니까. 고민 안 했어. 근데 실에 니가 세찬데 나간대. 아이씨, 뭐, 내 차라고 빼는 거 없는 건가? 없지, 없지. 여기가 그 집, 드물머리 연합도그.
등을마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뭔 길이야? 아, 옛날부터 루발 비가 온 다음 날이어서 사람이 없네. 있지만 해가 없고 선선해가지고 자전거 타기 딱 좋긴 하네. 네, 여기서 바로 손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파이려버렸네. 팔당에 잠깐 멈췄는데 팔당도 엄청 한적하네요. 저기서 왜 그런 거예요? 저기가 미터인 구간이야. 아, 한 4km 정도 남았네요. 이제 여기 지나고 여가일 넘으면 끝. 아, 뭐야? 뛰어. 라이딩 끝났습니다. 양수만 갔다 오니까 아쉽긴 하네. 캐논들. 캐논들 뭐예요? 카페. 네. 슈퍼식스. 무슨 색으로 샀어요? 은색 검. 이쁘겠다. 밑에가 검은색에서 위에가 실버. 실버 가는 건데. 잘못 보면 슈플에 그을린 듯한. 왜 캐논 안 사고 캐논들 샀어요? 에어로 타고 싶긴 했는데. 캐논들도 비싸잖아요. 아, 올라운드로? 이제 자전거 다 타고 들어왔습니다. 원래 맵방공 가려고 했는데 새벽에 비가 오고 노면 상태가 안 좋아서 양수만 갔다 왔어요. 막상 돌아올 때 되니까 땅이 말라가고 있어가지고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탈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